지금 이 경우에는 히어로 네임이라고 해서 변수의 타입을 결정을 하고 이미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할당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히어로가 여러 명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히어로 1 되겠죠.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뭔가 앞에 변수를 선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히어로 1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미 name string, age, address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얘가 대로 있고 또 얘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없다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러 메시지가 없죠. 왜냐니까 서로 다른 변수니까. 얘도 렛이고 얘도 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쓰는 방식은 시당초 히어로 네임으로 선언했으니까 여기 얘랑 같은 거로 같은 오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앞에 렛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네임 스트링, 넘버 스트링 바로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히어로 네임의 데이터 타입이 이러하다라고 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히어로 다른 사람, 히어로 1도 있고 그리고 히어로 2도 있고 3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2는 1은 배트맨, 2는 슈퍼맨 그리고 3는 아이언맨 맨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이미 빨간색이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find the name hero1 hero1이라고 하는 게 없죠. 따라서 여기다 let을 다 붙여주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let을 붙여주게 되면 그 순간 이미 서로 다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로가 별개의 것이 되죠. 그런데 나는 hero1, 2, 3가 다 hero name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오브젝트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t 1에서 equal 1 그렇죠? let 2 equal 2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 두 개의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number라고 하는 것을 공유를 해요. 1도 데이터 타입이 number고 2도 데이터 타입은 number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얘대로 모양은 지금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얘하고 서로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오브젝트가 되는 거지 공통점을 가지질 않습니다. 얘들이 어느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게 하려면 이게다 타입을 주는 거예요. 타입을 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타입이 히어로 네임이란 말.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let 하고 hero 2고 타입은 hero name.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같이 해줄까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let hero name이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 셋은 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클론 기호를 다시 equal 기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고유한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고유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이러한 데이터 타입처럼 이 number처럼 우리의 고유한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지운다. 그러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왜냐니까 데이터 타입을 히어로 네임으로 지정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이유가 없죠. 왜냐니까 이것 자체가 독립적인 데이터 타입이고 이러한 네임과 에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네임과 에이지. 그죠? 이것이 타입, 커스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스텀 타입은 지금같이 이렇게 단순한 경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코딩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해놓고 어드레스 파트가 이게 펑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펑션이 있다고 한다면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 펑션 스트링 아규먼트를 가져와서 얘는 리턴 값은 역시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셋 다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 얘는 아니죠. 얘는 데이터를 히어로 네임을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상관없지만 밑에 있는 두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에러 메시지가 떠죠. 왜냐니까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이 여기는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제주도 혹은 서울 아이언맨은 서울에 살고 슈퍼맨은 제주도 살고 그죠? 그럴 때 메르 메시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Types of property address are incompatible. String is not assignable to 이란 거죠. 그러니까 address의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는 function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string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address에도 뭔가 적절한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근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